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희 명하노니 그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유언적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곧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텐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할지 유언하는 심정으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의 유언적 권면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 재림을 전하라는 이유는 곧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구속으로 오셨지만 주님의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세상 종교에 더 열광하고 동성 결혼이 당연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들의 영원한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직무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회 때 살펴보았듯이 목회자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는 말씀을 전할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말씀을 몇 번 전해봐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을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의 유언적 권면은 고난을 받으며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도 교인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2절 보면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했습니다. 경책한다는 말은 영어로 correct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rebuke, 엄중히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encourage,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으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고 또 잘못을 계속하면 말씀으로 꾸짖어야 하고 잘못을 깨치고 고치면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더구나 징계를 한다면 교회를 떠나든지 달려들 것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 선포, 성례 집행, 올바른 권징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례는 있지만 권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설령 권징을 하더라도 잘못된 권징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나고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권징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권징을 하려면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고난을 받고 감수하는 우리 노예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울의 유언적인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를 항상 깨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강도사 인허를 받는 이거나 강도사님,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의 거룩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